순간 이 생각 든다. 너 동생 너 밥 막 뺏어 먹을 것 같아. 조금 모자랐나 봐. 뺏어 먹을 것 같아 아... 진짜. 눈치 밥 먹어. 안 뺏어 먹겠지? 계속 보고 있네요 진짜. 또 출동할 것 같아. 아까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맘마? 아 오늘 먹었어요 맘마. 아 살짝 맘마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오늘은 먹어 주세요. 이거 진짜 이거 먹고 막 이제 코코넛 내야 돼. 아이고. 오늘 자꾸 아유. 오늘 너 진짜 먹성 좋다 너 진짜. 행복해 행복해 오늘 행복해. 아유 자는구나. 먹고 자는 게 하는 일이죠. 잘 잤어 아들? 로이도 잘 잤어? 몇 시간 푹 자고 일어난 헛대 베이비들. 잘 잤어? 잘 잤다. 그리고 형 기저귀 간 지 얼마나 됐어요? 근데 기저귀 아무것도 안 썼어 지금. 아니야 집에 온 지 몇 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빵빵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봐도 빵빵한데. 네. 원래 3시간 4시간 갈아줘야 돼. 그러면 우선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그럼 기저귀부터 갈자. 이렇게 많이 쌌는데 물 하나도 안 쌓여. 와 준호 아빠 선배한테 잔소리를. 그러니까. 야 이거 좀 해봤다고 잔소리를. 아 진짜. 물은 뭐 하지? 아하 역시 조용하면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그래 저게 정말 재밌지. 그렇죠. 혼자 잘 노네 은우. 아. 아니, 혹시 한 통 다 뽑을 기세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봤다, 봤어. 이제 봤어. 배고프다고. 은우야, 너 그거 다 빼면. 아유, 진짜, 김은우. 이거 다 빼면. 왜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재밌다고요. 너 조용하다 했다, 아빠가. 금방 올게, 나 아빠가 조용하다 했다. 금방 올게. 로이는 울고 오빠가 맘마 줄게 금방. 아 분유줄 시간 놓쳤구나. 아이고야. 알았어 알았어. 물 210ml. 한 명은 분유 타고 한 명은 물 드시고. 딱 지금 200씩 줄 때야. 아 그래? 잠깐만 그럼 딱 이거 분유 딱 타면 한 230, 40 대. 은우는 지금 물 몇 몇 씩 먹어? 은우는 이유식 먹잖아요. 물 타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았다. 그거 아니야 지금. 물은 은우야 귀신같이 알고 왔어. 귀신같이 알고 왔어. 아니야 은우야 니 거 아니야. 은우도 배고파. 은우 아빠 그럼 저기 간식 줄게. 이놈들 먹성 말고. 은우 또 진짜 그새 배고파진 거야? 아이고야 같이 먹네. 은우 진짜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진짜 먹었다 조용하다.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까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펜싱 국대 아빠들의 현실 육아 현장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검 대신 분유통을 잡고. 로이야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냐 진짜? 좀 쉬었다 먹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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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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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쇼다 빼는 게 어딨어 아빠. 이것 봐. 먹다가 스톱하면 이렇게 운다니까. 죽을 맛이네. 잔머리. 조금 더 크면 그렇게 먹는구나. 오구 잘 먹었네. 완밥. 잘했어, 잘했어. 프렌드 시키고. 형, 일어나서 해줘야 된다니까. 서서. 잔소리, 잔소리. 서서 앉는 거랑, 앉아서 앉는 거랑 틀려요. 애기들도 그래. 서서 이렇게 움직이 사이사이 움직이면 금방 할걸요? 그러냐 로이야? 야 순순히 다 듣고 아. 하네. 사이사이 걸어봐. 금방 금방 하지. 아이고 시원해. 아. 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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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진짜? 오, 오 진짜 됐다. 너무 시원해. 준우야 내가 새 운세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포춘 쿠키를 갖고 왔어. 아, 포춘 뭐야 나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거? 이게 포춘 쿠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딱 쪼개. 그러면 그 안에 종이가 있어. 그러면 거기 신년 운세가 있거든. 아, 이거 펜도 써 있잖아. 네, 맞아요. 우리가
올해 이제 아시안 게임도 있고 내년에 이제 올림픽도 있잖아. 앞으로 아, 우리의 운세가 어떤지. 그 어려운 걸 이 포춘쿠키한테 맡기자고요? 그냥 운명. 이걸 운명을 따지자고? 그럼. 그 중에 하나 뽑아야 돼. 너가. 준호 아빠의 새 운명이 담긴 포춘쿠키. 아무거나 따는 게 아니고 딱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근데 또 이게 뭐라고 또 신종할 까게 되네. 그럼. 여기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그럼. 자, 이거. 오늘은 먹을 거야. 오. 오! 이것 봐. 왜요? 왜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행복. 행복! 오. 오. 너무 좋은데? 좋다. 운동이랑 새로운 시작. 맞아, 운동에도 태어나잖아요. 맞아요. 운동. 와. 정말 딱이다, 새로운 시작. 행복이라. 야, 벌써 기대된다. 행복. 진짜 행복하다, 짱. 뭐야. 새해도 모두 이루어지고. 아, 먹는 거 아니야, 은우야, 은우야, 은우야.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먹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은우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새로운 시작, 그리고 행복을 먹어버리려고. 너 큰일 날 뻔 했어, 이거 먹었으면. 어이구. 아, 형, 그리고 새해니까. 어. 제가 형 새해 뭘 먹어야 되는지 아시죠? 새해 인사하고. 떡국. 어, 떡국 맞아, 떡국. 제가 떡국 해드릴게요. 와, 진짜. 너가 만들 줄 안다고, 떡국을? 그럼, 나 여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슈돌 6개월 차라니까. 아, 다 맛있어. 내가 만든 떡국을 만든다고요? 아, 근데 수박은 이렇게 자른, 어떻게 자른 거지? 아이, 장난이다. 오늘 근데 조청 냄새는 너무 좋지 않아? 맞아, 저거 뜯었잖아요. 정우야? 일로 붙을 봐봐, 감자도. 근데 진짜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아, 맛있게 만들어줄게. 내가 떡국이랑 저 몸에 전 육전 한번 해볼게요. 육전? 이제 레시피만 있으면 자신 있어. 형,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저 형님이 애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의뢰할 동안. 내가 은우랑 로이랑 놀아주고 있을게. 네. 삼촌이 떡국 만들어준대. 형, 이제 이거 떡국 한 그릇 더 드시면 이제 몇 살 되시는 거죠? 그럼 법이 바뀌었대. 원래 만 나이로 다시 하나씩 뽑아줘야지. 그러면 형 지금 30대인가요? 30대? 그럼 난 아직 20대인 거야? 뭐 그렇기도 하지. 다 꺼내. 가만히 있으면 하기가 아닌데. 너가 뭐 이제 30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새로운 시작. 없어, 다 있어. 그럼 제가. 어머, 밟아. 어이구야, 사고 친다. 야, 김호영. 이제 레시피만 있으면 찾아. 이거 어떻게 너무 재밌어 한다. 이게 바스 바스 재밌거든요. 어떡해. 아이고야, 그렇지. 뜯어야지. 먹고. 30분 전에 불렸어야 되는데. 근데 준호야, 지금 근데 은우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웃겨 줄 때 모르겠네. 이제 알았어. 정말 아빠 이제 알았어. 네, 경호. 진짜. 은혜의 주 무기가 무릎이네, 지금. 무릎으로. 아, 정말. 로이는 아직 기어다니는데. 어, 봤어. 여기 나타났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머, 어머. 여기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생강즙. 어, 또, 야, 저 간식 봤나. 아, 은우 대단하다, 야. 아, 집념이 있네. 아이고야, 안다요. 까치발, 까치발. 아, 세상에. 까치발 잃었으면 다 한 거예요. 동생이랑 놀아줘. 아까워, 아까워. 아, 거의 다 됐었는데 진짜 아깝다. 너무 위험해. 걸렸다, 30. 걸렸어, 걸렸어. 이제 걸렸어, 이제 걸렸어. 에이, 아까워. 아, 아까, 에이, 아까워. 또 간다, 또 간다. 다시, 다시, 다시. 이래서 엄마들이 뭐 쳐놓는 거지, 그렇죠. 요리하려 그러면. 예, 그냥 울타리 쳐놓잖아요. 뜨거운 거 너무 많아요, 지금. 아이고, 나도 먹고 싶은데. 이거 형아 따라 가볼까? 와, 훨씬 무거워. 또 로이가 또 틈새를 또 파고들었어요. 아이고, 로이야. 으뜨뜨뜨. 강정 알죠, 형? 어. 내가 이거 진짜 만들었다니까, 보스터랑 이거 기획해가지고. 아, 진짜 실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나와, 이제. 야, 도저히 못. 아이, 야, 내가 음식할게, 그냥. 그렇다니까요. 요리가 더 쉽다니까요. 맞아요. 육아보다는 요리입니다. 네. 우리 남편이 그렇게 요리를. 준호야. 어? 내 진짜 엄살이 아니고 가라. 그만둔 거 보여, 안 보여? 오 마이 갓. 음식은 내가 할게.
지금 이거 횟수를 몇 번 넣는데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봐봐 나중에 우리가. 와 진짜 허리 아파. 와 그러니까 좀 누우셔야겠어요. 아. 그래 같이 누워서 놀자. 아이 하나 보다가 둘은 또 신세계거든요. 아. 아이고 어? 아 위로해 주는가 보다. 자 여기 계슈 난 갔다 올 테니. 야, 우리 파이팅 넘친다. 자, 됐다. 우리 칼싸움하고 놀아. 오케이. 아, 여기는 칼싸움이 노래구나. 맞아. 칼 별로야? 은우가 칼을 안 좋아하네. 은우가 겁이 많아요, 진짜. 조심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로이도 겁이 많거든. 에이, 형 닮으면 겁 없지 뭐. 안 무서운 거야. 해봐봐, 은우야. 한번 해봐. 오! 오! 어, 했다! 찌르기! 그치, 변신해, 변신해! 잘하는데? 아. 오! 공격! 준호야. 네. 아직 안 됐냐? 대박. 나 진짜 좀 는 것 같아 우리가 하는 이게 딱 이거 어떻게 이제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싸움이다. 근데 속도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형 그래도 제가 요리할 때 항상 은우가 혼자 있었거든요. 형이 봐주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 형이 봐주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형 저 허리가 별로 안 괜찮아. 넌 괜찮겠지. 난 안 괜찮아. 평생 추억이에요 형. 맛있겠다. 이제 이거 굽기만 하면 되겠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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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게 재우면서 색깔이 다 날아가니까 그렇게 안 나와. 아니 뭐야 이게? 그럼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지.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아 배고프시겠어요 진짜. 저만 아빠는 체력 방전됐고요. 쉴 시간이 어딨어요 삼촌. 안 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만 먹어. 저거죠? 저거 먹고 싶어요. 그것도 있어요. 지금 네. 너무 배고프다고요. 딱 정확하다. 네. 손으로 가르켜. 이걸 달래. 형 오늘만 이거 조금만. 이거 내가 이거 음식 할 때. 오늘은 진짜 잘 먹는다. 못 오게 큰일 날 뻔했네.